여러분이나 나나 부지불식 간에 우리가 이 애들 공부시키고 대한민국 건설한다고 여념이 없는 그런 가운데 빨갱이들이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모냐오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스며들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이가요, 1994년에 죽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죽기 20년 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974년 5월 달에 그때까지 6.25도 일으켜봤고 울진 삼척 사태도 일으켜봤고 청와대에 습격을 해서 대통령을 죽이려고도 해봤고 여러가지 시도를 했는데 무장투쟁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조선의 제도를 활용하자. 무슨 제도냐? 첫째 선거제도, 둘째 사법고시제도, 셋째 언론고시, 그 다음에 종교, 교육,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공작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한 놈 앞에 300만원씩 줘서 보냈습니다. 74년에 300만원이면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고척들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뭘 맺는지 아십니까? 서울 워카힐이 있는 까치산 뒤에다가 고시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집을 해서 한 곳에서 서울에 10군데 고시원을 만들었는데요. 김일성 장학금으로 고시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된 사람이 1년에 한 군데에서 평균 6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 10곳이 있으니까 1년에 60명이 사법고시에 합격이 됩니다. 1980년경부터 이런 사태가 이래요. 80년부터 따지면요. 90년, 2000년, 2010년까지 30년 동안에 서울에서만 60명씩 30년 동안 1800명이라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빨치산이 무죄라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려요. 국가가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무경화한 일이 있습니까? 있어서 되겠습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1971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사람의 그 교활한 지혜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국회에서 예를 들면은 여당이나 정부에 대고 잘못을 지적을 하고 내일까지 답변을 하고 엄포를 놓고 나갑니다. 나가서는 뒤에서 뭐라냐? 뒷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이 수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서나 보좌관한테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지가 전부 수표, 그때는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표를 받아가지고 자기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만은 97년 대선 때 우리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당선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충천의 병력이었죠. 그런데 그때 김대중이 당선을 저지시킬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대 요소가 뭐냐? 강삼재 씨가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김대중의 비자금 650억이 있다는 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김태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사에 착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은 잘잘못은 제가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이해차이가 떨어지고 김대중이 대통령 된 겁니다. 네. 김태희 사무총장,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하지 마. 수사하지 마. 제가 나중에 이 양반이 대통령 때는 저를 모른 척 하다가 대통령 끝난 다음에 저를 불러서 가서 밥을 한번 얻어먹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습니다. 왜 그때 강삼재가 터친 650억
비자금을 김대중이 비자금을 수사를 못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민란이 일어난다 하지 않아. 아이고 이거 일국의 대통령 지낸 분이 말이죠. 민란 일어난다고 그게 겁이 나서 김대중이 엄포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인재 서포트했죠. 뭐 이런저런 안 되려니까 정말 도둑을 맞으려니까 집안에 개도 짖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얘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만 저기 앞서거니 뒤서거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패배한 다음에 미국으로 일본으로 왕래하면서 박정권을 비판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1973년 2월 달에 김대중이가 김일성이로부터 자그마치 4천만 달러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우스노미야 도쿠마라는 김일성이 친구가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좌파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툭하면 평양 가서 김일성이 만나고 오곤 합니다. 그 사람이 만나고 온 직후에 제가 75년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게이오대학에 제가 수학을 하고 있었는데 게이오대학에 우스노미야 의원이 특강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명함을 보고 아 조선일보 기자냐고 이 사람이 이북의 조선일보 기자로 착각을 한 겁니다.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저는 나중에 발각이 되면 아 내 조선일보 특파원이 맞다 말이야 그러려고 근데 묻지도 않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북한의 조선일보 기자인 줄 알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속말을 다 합니다. 김일성이하고 무슨 얘기했다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김일성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김대중 씨에게 봉투를 하나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봉투입니까? 그랬더니 돈이 든 봉투지.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그 당시 밝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비서가 무라카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캐낸 것이 4천만 달러입니다. 이것이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61원행 61억엔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그게 73년 2월이거든요. 그런데 73년 8월 15일 날 이 사람이 북한으로부터 이 자금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한민통 한국민주회복국민회의 의장으로 취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위기를 느낀 이후락 정보부장이 이 사람을 납치를 해온 겁니다. 납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북이나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김일성이 쫄개 노릇이나 하다 말 건데 납치해가지고 이 사람 키워졌어요. 그래서 이후락 씨가 천리의 일실로 잘못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가지고